요즘 독감 예방 백신을 맞기 위해 보통 두세 군데씩 병원을 들르는 게 예사입니다. 특히 중고생의 경우 접종률이 19%밖에 되지 않았다는데 지금이라도 맞을 수 있는지 예방 백신 보유 실태를 이선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독감 대유행에 늦게라도 예방 백신을 맞으러 내과와 소아과 등을 찾아보지만 백신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근에 또 다른 병의원 역시 보유했던 백신이 바닥나 환자를 되돌려 보내는 상황입니다. 접종하는 거야? 아니요, 지금. 저희 어제.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보통 두세 군데씩 병의원을 들려야 간신히 독감 백신을 접종 맞을 수 있습니다. 병의원의 경우 A형 두 가지와 B형 두 가지를 예방하는 4가 백신을 주로 취급하는데 수요 급증에 물량 예측을 못해 일찍 소진된 겁니다. 여기에 보통 11월 말 이후에는 예방접종 수요가 줄다 보니 추가 물량 확보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역 종합병원에는 4가 백신이 남아있고 지역 최대 백신 접종 기관인 건강관리협회 대전지부도 어제부터 4가 백신 1,000명분을 추가 확보해 접종에 나서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건소들입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하고 있는데 이미 바닥났습니다. 대전시 전체 접종 대상 노인은 16만 9천여 명. 이 가운데 83%인 13만 9천여 명이 접종한 상태에서 보유 분량이 모두 소진된 겁니다. 11월 말부로 저희는 이제 추가적으로 진행했던 거를 종료를 했고 그리고 지금은 네, 특별한 추가 계획은 없습니다. 또 중고생의 경우 백신 접종률이 19%밖에 되지 않아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대전시는 백신이 남아있는 타지역 보건소 물량을 확보하거나 급한 대로 AI 관련 예산을 투입해 1월까지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